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금 태국에서 패션위크 기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친구가 패션위크 티켓이 남았다고 해서 몰래 물어봐서 바로 촬영하다가 태국의 패션위크 궁금하고 해서 티켓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안파라곤이라는 태국의 가장 큰 백화점에서 하는데 패션위크 한번 보러 가볼게요. 저도 한국에 서울 패션위크 한번 섰던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인플루언서 자격으로 섰던 거였었거든요. 태국의 패션위크는 어떤지 어떻게 다른지 한번 구경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요. 이번에는 그냥 보러 가는 거지만 어쨌든 한번 가서 같이 보시죠. 지금 급하게 가는 거라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핸드폰으로 찍을 거예요. 입장하고 있습니다. 티켓이고요. 입장할 것 같아요. 가는 중입니다. 오케이. 사람 많네요. 아, 사실 기자도 되게 많고 그런 사람 정말 많네요. 한국이랑 하는 위치랑 브랜드만 다를 뿐이지
이렇게 뭐 아이돌 만나 봐. 장난 아니네. 아무튼 짧은 태국 패션 위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